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이 시작됐으니까 쌀쌀하잖아요. 물건을 이제 아이템들을 사기 전에 제가 뭐 저번 주까지는 SPA 매장을 쭉 돌면서 아이템들 위주로 좀 소개시켜 드렸지만 오늘은 좀 큰 덩어리를 보기 위해서 2024 가을 트렌드를 좀 짚어보려고요. 여러 패션 유튜버 채널에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.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보고 제가 이해하는 또 제가 느껴지는 그런 트렌드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컨텐츠의 주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를 보고 뭐 매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원하는 아이템이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있었을 때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트렌드랑 적합하구나, 내가 여기에 투자할 만한 아이템이구나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알고 있으면 좋은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이번 컨텐츠의 주 목적입니다. 그러면은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, 들어왔던 밀리터리, 워크웨어는 계속적으로 보여질 거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를 해서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계속적으로 얘기했었죠. 멀티 파켓, 유틸리티 파켓, 재킷이 또 보여질 거라고 그러니까 디키스에서 또 베스트로 있더라고요. 멀티 파켓 마음에 들어서 추천해 주고 싶고 멀티 파켓이라는 것 자체가 기능성이잖아요. 그러니까 기능성이 있는 재킷을 구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래 입을 수 있는 다음 시즌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큰 덩어리에서 하나의 트렌드는 사실 올드머니 룩이 몇 시즌 언급되어 왔었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그랜파 코어라고 할아버지 룩이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역을 해서 할아버지 룩이지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룩을 얘기한다면은 뭐 옥스포드에 재직하고 있는 나이든 교수님 한 60세, 70세 된 그 나이대의 교수님들이 입을 만한 그런 옷들, 가디건도 그렇고 또 체크, 플레드 셔츠도 그렇고 또 빈티지 패턴이 있는 셔츠나 아니면 뭐 재킷, 그다음 트위드 그런 원단에 조금은 더 여유로운 핏이 있는 아이템들을 구하면 좋죠. 그리고 또 이런 게 레트로 풍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색깔 자체도 아무래도 가을에 맞는 그런 브라운 컬러, 그 다음에 뭐 호박색 컬러 그런 컬러를 그 잘 믹스하면은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룩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다음 세 번째는 뭐 매장에서도 제가 무텐다드, 그 다음에 자라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페이크 가죽 재킷도 좋고 진짜 가죽 재킷도 있고 근데 대부분 가죽 재킷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뭐 30대 중반이면은 20대에서 한 가죽 재킷도 있을 거예요.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오버핏에서 정핏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. 지금 그러니까 사뒀던 블랙 레더 재킷을 꺼내서 입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. 가죽 재킷을 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한 몇 년 입을 것 같으면은 한 사이즈 정도 업? 아니면은 뭐 정핏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딱 맞는 건 말고 약간 루스한 걸로 가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그 레더 재킷은 제가 링크를 달아놓든지 아니면은 아이템을 화면에 띄워드릴게요.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넘어가면은 아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가죽에서 넘어가면 가죽은 사실 터치를 하면은 차갑잖아요. 그렇죠? 겨울 초입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가죽은 차가울 거라고요. 그래서 지금 뭐 트렌드에서 에스콰이어라는 미국 매거진에서 남자 2024 가을 트렌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만졌을 때 따뜻한 촉감이 드는 원단, 그러면은 저는 딱 드는 게 부클, 그리고 뭐 되게 부드러운 그 뭐죠? 쉬어링. 그런 게 저는 떠오르거든요.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소재들인데 이제 단지 저번 시즌하고 올해하고 달라지는 건 핏감. 서서히 뭐 작년부터 제가 깜짝 놀랐지만 사실은
미국 사이트에서 슬림핏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미국은 남자 캐주얼 트렌드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빠르다고요. 그래서 이거 슬림이 오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지가 정핏으로 가니까 위에 탑도 테일러드 핏으로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살 때 그렇게 따뜻하고 좀 촉감이 부드러운 그런 소재의 아이템 아우터를 살 때는 오버핏 말고 루스핏이나 정핏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걸 추천해요. 저라면 뭐 루스나 아니면 정핏 그렇게 갈 것 같아요. 자기 몸 비율에 맞춰서 핏을 가야지 뭐 테일러드 핏, 정핏이라고 그래서 다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저는 이번에는 웨스턴 그 부컷이 온다. 부컷 온다는 얘기는 한 몇 년 전부터 했었어요. 부컷 온다는 2015년부터 발렌시아가도 보이고 막 그랬었는데 본격적으로 이 부컷뿐만이 아니라 웨스턴 스타일이 오고 있거든요. 트렌드로. 그래서 저도 뭐 웨스턴 부츠 샀는데 카우보이 부츠를 샀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카우보이가 사실 미국의 뭐 미국이 원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당연히 뉴욕에 있을 때 웨스턴 카우보이 부츠 사서 엄청 신고 다녔죠. 그리고 카우보이 부츠가 가죽이 단단해서 마구마구 신어도 그 맛으로 또 신는다고요. 워커웨어 부츠처럼. 여러분들도 구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큰 금액 뭐 비싼 걸 살 필요는 없고 카우보이 부츠가 아무래도 트렌디한 아이템이니까 여러분들 버짓에 맞추고 또 이제 랭글러 작년인가 샀어요. 제가 이제 입고 다니려고 그러는데 랭글러 부컷. 부컷이 너무 막 그렇게 큰 플레어처럼 나팔바지일 필요는 없어요. 무릎에서 살짝만 여유롭게 툭 떨어지는 그런 그 부컷이면 될 것 같고 그거랑 이제 아무래도 카우보이 저 웨스턴 스타일이니까 카우보이 부츠 그 다음에 부컷 아니겠어요? 그거가 이제 이번 시즌에 새로운 트렌드로 보여지고 그거는 하나 장만해서 믹스를 잘 하면은 그 흐름을 잘 타 보이는 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. 자 그리고 또 다시 부츠 얘기를 할게요. 청키한 부츠. 작년까지만 해도 뉴발란스 막 스니커스 해가지고 난리였잖아요. 올해부터는 저도 스니커스를 안 신어요. 요즘 스웨이드나 아니면 가죽 로퍼나 그렇게 계속 신고 다니지. 그리고 레드윙 부츠 이제 언급되는 게 청키한 닥터 마틴 부츠 그 다음에 워커 부츠 첼시 부츠 뭐 그렇게 언급을 하니까 신발 하나 장만할 생각이 있으면은 그런 청키한 부츠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제 입장에서 가장 그래도 자주 신고 트렌드를 덜 타고 자주 꺼내 신어도 괜찮은 게 첼시 부츠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첼시 부츠 청키한 게 두 개 있는데 세 개 있구나. 하나는 첼시 저기 닥터 마틴, 하나는 보테가, 하나는 자라에 산 거 그렇게 있는데 잘 신어요. 꺼내서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첼시 부츠 하나 정도는 뭐 싸든 비싸든 하나 정도는 좀 사두면은 꽤 자주 오래 신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브랜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닥터 마틴이랑 또 제가 찾아서 링크를 걸어두든지 아니면 화면에 띄울 그 아이템들을 한번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서 비교하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패션은 이게 재밌어야 돼요. 패션 자체는 패션이라는 것 자체 모든 일이 다 그래요. 모든 일은 재밌어야 돼요. 뭘 하든지. 그리고 패션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리서치를 하면서 딱 와닿았던 게 재밌는 액세서리인 거예요. 근데 내 사진에 보여주겠지만 아주 센 노란 그 코드로이 거기에 저기 LA 핑크색 인보이드리 들어간 거랑 그거랑 흰 티에 청바지 딱 입었는데 그 모자 하나 딱 쓰면은 그냥 그게 포인트가 돼서 정말 귀엽게 보인다니까요. 험하게 보이는 사람도.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 약간은 좀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나 모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청키한 그 사각형 모양의 그 가짜 보석이 이렇게 달린 목걸이들인데 저도 그거 하나를 구매했어요. 그래서 그걸 한번 내가 찾아볼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구매한 거는 핑크색 저기 무태 사각형 그런 것도 하나 장만해서 끼면은 그게 포인트라고요. 그러니까
이 여성스러운 그 화려한 액세서리가 투박하고 심심한 남성 룩의 포인트가 돼서 그냥 눈에 탁 띈다니까요. 제가 계속 얘기하는 참기름 효과. 비빔밥에 참기름 빠지면은 밋밋하게 별로잖아요. 근데 참기름 하나 어디든지 뿌리면은 그냥 고소한 게 그냥 탁 하면서 맛에 완성을 주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화려한 액세서리도 과감하게 한번 써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어색했던 것들도 달라지게 보일 거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 한 저는 강추합니다. 그 부분. 그래서 제가 산 거 오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무슨 포인트에서 이 말을 하는지. 여기까지가 오늘 8가지. 제가 오늘 여기까지 8가지 그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 이거 사고 싶어. 아 저거 해보고 싶어. 이게 동기부여가 된다고요. 저는 그게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보이죠. 차 뭐 램보르기니 뭐 폴쉐 뭐 페라리 이런 것들이 사고 싶어요. 이거 사고 살려고 열심히 산다고요. 이거 사고 싶어서. 그리고 이번 시즌에 나오는 옷이나 액세서리나 신발이나 그런 거 사고 싶어서 더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조회수 끌어올리고 구독자도 늘리고 잠 못 자고 그래도 재밌고.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으니까. 또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으니까. 이렇게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쭉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이게 아 이건 뭐 낭비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건 여러분들한테 어떤 에너지 드링크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힘들어서 마신 하나의 커피 그런 것처럼 제가 드리는 말씀 뭐 비싼 걸 사고 막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버짓에 맞춰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좀 새롭고 에너제틱하고 또 트렌드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면은 자기 자신도 상쾌하고 또 샤프하게 느껴지고 남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이나 그런 게 딱 가지고 있으면은 빚이 안 되니까요. 그러니까 그게 주 포인트예요. 이 패션이나 트렌드를 타서 아이템을 사고 막 그런 게 그냥 소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제 말은 그 소비를 함으로써 내가 얻는 게 더 커야 된다고요.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서 현명하게 쇼핑을 하시라고 제가 이런 트렌드를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한번 생각 잘 해보시고 어떤 아이템들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마음속에 다 두시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세요. 돌아다녀 보시면서 아 이번 10월달, 11월달, 12월달까지 입을 만하고 아니면 뭐 살만하고 신을 만한 거 괜찮은 거 있으면은 사서 유용하게 잘 활용하면은 그것도 아주 뭐 자기 버짓에 딱 맞춰서 그것도 또 기분도 좋을 거라고요. 내가 내 경제 사정에 딱 맞춰서 뭘 갖다가 하나 해서 내 기분도 좋고 열심히 해서 또 얻는 결과도 좋으면은 흐뭇할 거 아니에요. 그런 재미를 붙여보자고요. 알았죠? 그럼 나는 오늘도 Peace out!